근간을 세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왕실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세력은 자고로 외척들이었사옵니다. 사위도 자식이옵니다, 국사. 태자를 사위로 둔다면 훗날 왕을 사위로 두는 형국이 될 것이옵니다. 안가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게냐? 도성을 떠나고 싶사옵니다. 소녀, 너무 오랫동안 도성에 머물렀나 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야 했나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천조각일 뿐이옵니다. 네, 너의 자리를 정해줄 것이니라. 떠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이 네가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아줄 것이니라. 권이라 했소이까? 예, 폐하. 우선은 태자비를 간택하시어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앞날을 계획할 때라 사료되옵니다. 지금 또한 생각을 아니한 것은 아니오. 허나 태자의 마음이 어떨지는 지금도 아직 모르겠소. 하오나 폐하, 좋은 규수를 만나시게 되면은 태자마마의 마음도 바뀔 것이옵니다. 마침 국사의 집에 참한 규수가 있지 않사옵니까? 국상의 여식? 그럽니다, 폐하.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신 국상과 왕실이 맺어진다면 이는 나라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하오나 폐하, 태자 마마께서 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태자비 간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되옵니다. 이르긴요, 이미 늦었지요. 이 나라 종묘 사직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태자비를 간택하시고 후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오나 폐하, 그리 된다면 소노부와 왕실의 결합이 되는 것이옵니다. 더군다나 국상의 여식과 혼인을 시키는 문제라면 더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옵니다. 보시오, 중리대형! 자칫하다간 태자마마의 앞길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될까 심려되옵니다. 나는 이번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우선 더 이상 남방의 위협을 자시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국상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이 남방의 백제를 두려워해 북방으로 중앙군을 파병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던가? 하나, 나는 백제를 무작정 정벌의 대상으로 보진 않아.
지금은 백제가 우리 고구려와 적국으로 맞서고 있지만 결국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나라. 결국 우리 고구려가 끌어안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일세. 하오나, 태자마마의 조부이신 고국원 대왕 폐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가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 아니옵니까? 또하여 최근 백제는 북방의 가장 위험 세력인 후연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사옵니다. 끌어안아야 할 나라라고 했지. 그들의 도발을 보고 무작정 용서하자는 것이 아님을 다들 명심하게. 백제에게 고구려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이후 저들이 회유할 수 있는 유화책을 써야 한단 말일세. 그리고 후연은 절대 같은 하늘을 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이자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적이다. 언어와 풍속, 역사, 어느 것 하나 우리 고구려와 같은 것이 없으며 고국원왕 시대에 이천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폭거를 저지른 것들은 모자라 수차례 우리 고구려를 침략했다. 더군다나 우리 고구려가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요와 건너에서 버티고 있는 저 후연은 반드시 무찔러야 할 것이다. 태자마마, 태자마마의 그 말씀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얘기들이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먼저 조정 내 단합부터 이루어야 하옵니다. 국내 조정이 하나로 화합되어야만 필요한 지원을 받아 적과 전쟁을 치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런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런 모든 것에는 조정 각 계파 간에 첨예한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옵니다. 알고 있네. 하여 나는 이를 반드시 타파할 것이오. 지금부터 시작이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수순을 밟아 고구려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할 것이야. 결국 우리 고구려의 최종 목표는 저 후연을 꺾고 중원대륙 한가운데 고구려 깃발을 나부끼게 하는 것임을 자네들도 절대 잊지 말게. 예! 태자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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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중리대형, 무슨 일입니까? 방금 대왕 폐하의 처소에서 대신들과 함께 있다 나왔사운데 태자마마의 국헌 문제가 거론되었사옵니다. 뭐라? 국헌! 아유, 우리 태자마마의 저 홍경 꽉 차셨지요? 아, 응당 거론돼야 될 문제가 아니겠사옵니까? 조정을 안정시키려면 하루빨리 태자마마께서 비를 맞으시고 후사를 보셔야 하니까요. 얼헌데 중리대형의 낯빛이 어찌 그러십니까? 그 상대가 국상의 여식인 도영랑자이옵니다. 뭐라? 그만의 자식이라 태자의 홍기가 가득 찼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듯합니다. 오라버니께선 도성에 맘 놓고 머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렇긴 하다만 대신들이 국상의 여식인 도영이를 태자비로 내세웠다 들었습니다만. 그렇소? 예, 아주 총명하고 마음씨 또한 아주 곱습니다. 하오나 국상의 여식이라 이 일을 어찌하올런지요. 그래서 걱정이요. 조정의 권력 전반이 국상에게 쏠린 마당에 태자가 국상의 여식과 혼인까지 한다면 태자마저 국상의 손에 좌지우지 되진 않을까